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점차 녹슬면서 종에 새겨진 글자, 즉 명문을 알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 종 보호를 위해 타종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외에 보존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야외에 노출된 성덕대왕 신종이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종각이 있지만 태풍이 오면 중간 부분까지 비어졌고 겨울에는 결로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종 표면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습도가 많은 아랫부분과 빛과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남쪽 부분에 청동녹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전시 환경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 영남대 조계현 교수는 현재 상태로 두면 종이에 새겨진 천여자는 알기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 부위가 옛날보다 명문 전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대기 부식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타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타종을 하면 부식을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또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와 기후 환경 그리고 보신각종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1200년 이상 된 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지금 경주 지역이 계속 온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계속 이상 기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성덕대왕 신종을 앞으로 어떻게 잘 보존할지에 대해서 국립경주박물관은 보존에만 중점을 둘 경우 종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양쪽 모두를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보존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든 지 1247년이 지난 성덕대왕 신종을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